3위가 이제 ADHD인데요. ADHD는 오해가 한 가지 있어요. 선생님들께서 하셔야 될 애들도 친구들도 그래요. ADHD 친구들도 오해가 있는데 ADHD가 집중력이 없는 게 아니에요. 부족한 건 빠져버리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해요. 저도 좀 그런 경향이 있어요. 뭘 하나 이렇게 집중해버리면 점심 먹고 앉아가지고 저녁 먹을 때까지 4시간을 제가 뭘 만들고 있더라고. 화장실 가는 것도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이 긍정적인 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뭐 중요한 건 뭐냐? 얘가 뭐에 집중하는가 그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등학교 사례입니다만은 얘는 그 당시 2학년 올라올 때 전교 꼴찌로 올라왔어요. 근데 첫 번째 단서, 얘가 지독한 ADHD야. 토요일에 학급 정팅을 하는데 얘 때문에 정팅을 애들이 포기했어요. 왜? 얘가 한 단어 치고 엔터 치는 거야. 한 단어 입력하고. 자, 얘는 왜 이렇게 처절하게 한 단어마다 엔터를 쳤을까요? 뭘 받고 싶어? 관심을 받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거 이렇게 들여다보고, 야, 이게 세다. ADHD 굉장히 세네. 근데 이 녀석이, 선생님 저 회장해도 돼요? 근데 그때가 마침 학생 인권이 바람에 불면서 성적 제한이 사라졌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뽑냐? 애들이 뽑는 거죠. 근데 또 ADHD도 김현수 원장님 강의를 2시간을 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어떤 얘기를 했냐. 얘들이 자존감이 약한 것이 가장 큰 문제다. 그래서 자존감을 회복시켜줘야 되는데 이런 방법이 좋다는 거야. 오케이. 그랬더니 애가 저기 100kg야 몸무게가. 나와서 준비해가지고 그러니까 얘를 회장을 뽑아줬네. 회장이 되고 나서 난리가 났습니다. 얘가 하루 종일 회장 역할을 하는 거예요. 아침부터 끝날 때까지. 눈이 이렇게 헐크 바지 찢어졌을 때 그렇게 이렇게 생겼거든요. 근데 걔가 기울 반장을 하니까 반이 분위기가 애들이 떠들지는 못해. 그다가 이 녀석이 조금 막 아까 말씀드렸죠. ADHD 애들은 하나에 빠진다. 그 얘는 뭐에 빠졌냐? 다른 건 다 999인데 영어만 300인데. 오케이. 잘하는 것이 있어. 그러면 이 교사나 부모가 이걸 정리를 해줘야 돼. 다 가지쳐. 너는 영어 특기로 대학 가라. 심지어는 제가 우리 교과 담임들한테, 저는 교과 선생님들, 우리 반에 들어오는 교과 선생님 그룹을 만들어 놨어요. 풀 메신저로. 그래서 거기다가 보내드렸어요. 선생님들, 제가 ADHD로 지금 약물 치료까지 받고 있는데, 호전이 조금 됩니다. 근데 얘가 자존감 회복이 관건이라서 영어 특기로 지금 몰아주고 있습니다. 혹시 영어 시간 아닌데 얘가 토익이나 토플책을 보고 있다면 너그러이 봐주실 수 있을까요? 같이 칠게. 엄마도 선생님 그래도 언어 영역은 좀 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야단쳐서 어머니! 아 그때 김현수 원장님 연수 듣고서 그런 말씀 하셔? 딱 잘라버렸어요. 영어만 해라. 얘가 토플 최고 점수가 나왔네. 그래서 삼육대학 을 갔습니다. 지금 취업해서 잘 살고 있어요. 얘가 정전 몇 등이었어요? 꼴찌로 올라왔어요. 다 포기하지, 다 포기. 지금 행복하게. 그리고 이제, 요즘 최신 경향인데 학교마다 분노 조절 안 되는 애들이 좀 생겨요. 인창에는 어때요? 있어요? 있다? 그러면 잘 보세요. 제가 팁을 드릴게요.
ADHD의 피터 이야기를 제가 지금부터 다 간단하게 한 3분에서 5분 정도로 제가 핵심만 보내드릴게요. 이거는 초등학교 4학년인데 지적발달 장애이면서 ADHD인 거예요. 굉장히 공격적이에요. 근데 이게 바로 요 영상입니다. ADHD 그냥 피터 이야기 이것을 검색하시면 돼요. The glasses and his clip were different. It kind of and his shoes were so small and his feet he looked smaller than everyone. What? 이거 수업하실 때는 굳이 ADHD라는 얘기를 하지 않으셔도 돼. 화가 자꾸 이제 이거 영상 속에 애가 자꾸 문제 행동하는 거를 보게 됩니다. 근데 좋은 거는 전체 자체 적응 시간에 모든 반에서 보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어느 반에서만 보게 되면 애들이 어떤 애를 자꾸 떠올릴 수가 있어요. 아, 저거 애 아무개 보라고 하는 얘기 같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지 마시고 그건 충동 조절 안 되는 친구와 평화롭게 지내는 법이야 라고 말씀하시고 모든 선생님들께서 같이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포인트만 25분짜리인데요. 근데 영상의 질이 별로야. 저도 우연히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누가 어디 원본을 찾을 길이 없습니다. 피터 이야기 지금부터 가장 가까운 시간에 선생님들께서 자치 적응 시간에 담임 선생님들께서 직접 지도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자 보세요. Why do we have him in our class? And he's probably not going to learn anything. Where'd you get your picture? Good. 이런 애들이 많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게 그 애가 학교 안 나오는 날 이렇게 같이 이렇게 보면서 시청 지도를 하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How scared? I really was scared. Even though it was kind of exciting, one part of it, the other side, it was like, I don't know that I can do this, and what happens if it doesn't work? Did that sound like Marianne? No. Peter가 드디어 행동을 제시합니다. 친구들이 뭔가 시선을 받고 박수 받고 그런 대목이 되면 그거를 못 참아.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어. 눈물이죠? 여기서는 더 심합니다. 체육 시간, 배드민턴 시간인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얘가 하고 들어와요. 박수 받죠? 그럼 얘는 공격성이 튀어나와요. 얘가 말리고 있는데 얘한테 화가 났습니다. 자 보세요. 담임 선생님께서 상담 선생님한테 집단 상담을 요청합니다. 근데 지금은 모든 선생님이 상담 교사화 돼야 돼. 상담 선생님 감당 못해. 우리 딸이 초등학교 상담 교사거든요. 그 모든 반에 가서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그 담임 선생님께서 해주셔야지.
그래서 요청을 해서 ourselves that if the kids can have some more ownership in what's going on in their classroom, and it is their classroom, and with Peter, it's going to work better. And that's when we started some peer planning. Alex, what do you think if you 선생님이 달라졌죠? 누구실까요? 상담 선생님. 상담 선생님께서 이분들은 정말 ADHD에 대해서 정말 연구를 많이 하셨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모르겠습니다. Tackled Peter back. 피터, 근데 피터가 공격적인 행동을 했어. 그런데 알렉스, 네가 만약에 똑같이 대칭되는 행동을 한다고 치자. 그러면 피터는 어떻게 다시 반응할까? 그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공격적인 행동을 할 때 여러분도 똑같이 공격적인 행동을 한다면 어떻게 반응할까? What do you think would happen? So it would be a little different. I think Peter just tackles people. 여기가 이 영상의 핵심 꽃입니다. I think 내 생각에는 피터가 tackles people, 사람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 Just to 단지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맞추면은 저는 이렇게 애들에게 건빵을 줍니다. 건빵 드세요. 아, 이건 교육적인 거예요. ADHD 전문가들은 교칙이 허용하면 껌을 씹게 해요. 근데 껌을 줘보니까 아무데나 막 붙여. 그래서 그 다음부터 건빵. 네. 네, 받으세요. 박수 주세요. 네. 상품도 이게 교육적인 목적이 있어요. 애가 Just to get attention. 관심 받고. 초등학교 4학년 애들이 이걸 깨달아요. 그러면 임창중학교 1, 2, 3학년 애들에게 이 대목을 보면서 추측하도록 하면 답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답 충분히 나와요. 깨달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Yeah, reaction. We're going to work on trying to decrease the physical stuff. 여기서 해법이 나와요. 피터가 문제 행동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주의를 기울여. 생가라를 기울여. 이게 무지무지 중요한 거예요. 저는 한 애가 하도 심한 그 담임한테 욕하고 심지어는 교감 선생님한테까지 가가지고 담임 바꿔달란 말에 씨발 이런 애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반에 들어가서 애들한테 이 영상을 보면서 너 걔가 마침 안 나왔어요. 근데 나온 날 또 뭐 되지도 못한 얘기를 짓거리고 그럴 텐데 여러분들이 웃어주면 돼 안 돼? 여러분이 그 아이가 낯선 행동할 때 웃어주면 그것은 그 아이 늑대에게 뭘 던져주는 거야? 고기를 던져주는 거야. 어떻게 해야 돼? 이를 악물고 참아. 그렇게 부탁. 그리고 maybe not giving him as much attention when he does it, but giving him attention for things that he's supposed to. 반대로 피터가 긍정적인 변화를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피터가 키가 작잖아. 농구를 한다고 나왔어. Doing right, like if he's supposed to be shooting the basketball and he does it, great. It doesn't matter if he gets it in or not. It just matters if he's doing what he's supposed to be doing. Whenever he usually gets real. Restless is when we're waiting. Okay. Like in we're all so restless and impatient. We have to wait for everyone. 그 이 영상을 보더니 이제 초등학교는 5학년, 6학년 여학생들 사이 이런 일들이 많이 좀 일어나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한 반에 담임 선생님이 한 여학생이 주변으로부터 막 공격을 받는데. 전형적인 ADHD 양상을 보이는 좀 근데 저렇게 때리진 않아. 근데 산만해. 그 애들이 점점 놀질 않아서 외톨이가 돼요. 그럴 때 이제 둘째가 그 반에 들어가서 이 영상을 보면서 신청 교육을 한 거예요. 그 반 애들이
그 여학생과 점심시간에 같이 밥 먹어주는 조를 딱 짜더라. 그래서 월요일은 누구누구, 화요일은 누구누구, 수요일은 누구누구 이렇게 애들이 벌써 초등학교 5학년인데도 해법을 알아. 그 이후 이야기는 쭉 스토리가 학교장상 무범상 받더라 뭐 이런 얘기입니다. 엄마, 피터 엄마. 이렇게 아이들이 이렇게 변하잖아요. 저는 교직의 가장 그 멋진 점이라고 생각하는데 가족사가 변해요. 이렇게 우리들이 서포트를 해주는 것을 그 재미에 하는데 어느 날부터 우리가 너무 지쳤어요. 그죠? 이 소리 없는 침묵파. 네. The next award we will give is called the Teacher Special Award. This award goes to students who teachers feel have had an exceptionally good year this year in the third grade. Those receiving this award are Michelle Guo, Peter Gwazdowskis, Amy Hicks. I think about Peter not being in my classroom next year, and I probably shouldn't say this, but if they said, you really need to go. 이것도 센스 있게 잘 하신 거죠?